레고랜드발 채권시장 경색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여야의 중앙당 차원에서 격론을 벌이고 있는데요. 오늘은 강원도의회에서도 똑같은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 그 현장을 박성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강원도의회 본회의장, 건강,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그리고 시정연설이 끝나자 여야 의원들이 5분 발언에 나섭니다. 발언자는 모두 6명,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각 3명씩입니다. 그런데 핵심은 단 하나, 레고랜드 조성 사업입니다. 민주당은 강원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을 놓고 김 지사를 집중 공격합니다. 대책을 강구하기는커녕 되레 성냥불을 던져 경제 참사의 대형 산불을 초래한 것입니다. 지사님의 회생 신청의 목적이 2,050억 원에 대한 부담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모순된 주장입니다. 진솔한 책임 있는 사과가 없습니다. 그저 좀 미안하게 됐다가 전부입니다. 반격에 나선 국민의힘. 김 지사가 아니라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잘못이라고 비판합니다. 김진태 지사는 횃불을 들었습니다. 강원도 재정과 세금 지키기 타이밍으로는 그나마 더 늦기 전 최적 타이밍이고 정치권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고 오직 정쟁의 수단으로 강원도를 흔드는 맹비난과 억측이 난무하기만 합니다. 문화조적재소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문화재가 나올지 몰랐다니 이에 강원도를 책임지는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말이란. 강원도의회는 이달 23일부터 강원도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갑니다. 여기엔 중도공사 부채상환비용 2,050억 원이 담겨 있습니다.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.